달랑무로 물김치를 담을 건데요. 이렇게 통통하고 큰 걸로 사세요. 그래야 좋아요. 그리고 흙은 황토밭에서 자라는 이렇게 황토 색깔 흙 묻은 거 있죠? 이런 거를 구입하시면 더욱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.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. 무청은 센 거는 뚝뚝 떼갖고 버리고 속대만 사용할 거예요. 속대만? 네. 근데 물김치에 이것도 속대가 들어야지 싸한 맛이 나요. 그 6월 되면 장마가 오잖아요. 장마가. 그래서 물김치를 담아 놓으면 두 달 정도는 충분히 두고 잡수셔도 돼요. 다듬은 총각물을 씻어 보겠습니다. 몇 번 정도 씻어요? 한 번만 씻어요. 그러면 흙이 다 안 닦이잖아요. 아니, 절이면 수축돼서 잘 닦인다 그랬잖아요. 자, 소금을 조금만 뿌려주세요. 겉에가 살짝만 절여지면 돼요. 속에까지 절인 게 아니고 겉에만. 이렇게 한 30분만 절여주세요. 30분이 지났는데요. 이제 가서 씻어올게요. 이게 절였다 씻으면 정말 깨끗하게 잘 씻겨져요. 진짜 뽀얗네요. 어? 두 번 정도 씻어요? 응, 두 번 씻어요. 혹시나 모래 같은 게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요. 이 물김치는 장마를 지나고 먹을 거라서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얇게 썰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두께감 있게 썰어주세요. 한 1.5cm 정도, 길이는 6cm나 5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오늘 담는 물김치는 절대 풀도 안 넣어요. 풀을 넣으면 오래 두고 못 먹어요. 그래서 그냥 생수로만 담는 거예요. 소리가 아닥아닥하죠? 지금 총각무가 속이 제일 좋을 때예요. 조금 더 있으면 속이 빈다든가 안 그러면 매워진다든가 그래요. 날이 더우면. 이런 정보가 마님들한테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무청에 이 대가리 부분은 똑 잘라 버리셔야 돼요. 여기에 모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썰어주세요. 만약에 통으로 넣고 싶으면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. 소카도 그냥 썰어주세요. 한 4cm 정도 되게. 쪽파가 없으시면 실파 넣으셔도 돼요. 이 홍초는 너무 잘게 썰지 말고 큼지막하게 넣으세요. 두 달을 두고 먹을 거니까 그렇게 옆으로 어서 썰게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놔도 다 맛이 우러나거든요. 만약에 갈아서 넣으셔도 돼요. 갈아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해요. 동치미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설탕, 마늘. 마늘은 편으로 넣으셔도 돼요. 저는 다져서 넣었는데. 생강청, 소금. 이렇게 해서 잘 녹여주세요. 이래갖고 그냥 부은 물김치예요. 그런데 나는 물을 좀 더 잡고 싶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잡고 소금을 양을 조금 늘리면 되겠죠. 오래 두고 먹는 물김치에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. 그럼 맛이 익었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너무 급격히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. 이게 김치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어보겠습니다. 딱이에요. 이렇게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간을 한번 더 보세요. 그래갖고 싱거우면 그때 우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면 딱 맞아요.
맞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이건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아, 이거는 실온에다가 한 하루 정도 뒀다가 냉장고에서, 김치통 냉장고에서 2주 이상 삭혀야지 무가 맛있게 익어요.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. 무가 익어야 되니까. 그러면 그게 사과 갖고 먹으면 두 달 정도는 변함없이 먹을 수 있어요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총각무로 만드는 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장마를 대비해서 꼭 맛있게 준비해 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